안녕하세요. 전국의 이스쿨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과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과. 주렁주렁 열렸죠?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단지입니다. 장수사과 유명하죠? 오늘 그 장수사과밭에서 직접 사과를 따는 장면과 그 다음에 사과의 그 여러가지 맛을 그 다음에 가격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 사과는 전국적으로 택배가 나가는 곳인데 아주 당도도 좋고 때깔도 좋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 끝나고 바로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해가 쨍쨍하게 나왔는데 지금 사과밭에 농장에 이렇게 지금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하는 장면을 현장에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은 장수사과 주문 많이 해주세요. 달고 당도는 뭐 이건 뭐 100%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을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장수사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주렁주렁. 지금 작업을 세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따고 계시네요. 네. 사과 지금 어제 상태가 어떤 거예요? 사과 지금 이게 몇 번째 따고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지금 따고 있어요. 이 마지막 따는 거예요? 예. 끝물이네? 예. 사과가 상당히 크네요. 이거는 큰 것도 아니에요. 엄청 컸어요. 당도가 어때요? 이거보다도 더 커요. 사과 집에 지금 좋은 창고에 있는 거. 이 사과를 먹어보고 엄청 좋다고 사람들이 주문이 막 30박스, 몇십박스 들어와요, 주문이. 달고? 예, 엄청 달아요. 크고? 예.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아. 사과를 보면은 기스가 하나도 없고, 새가 쪼아먹고 그래서 그러지, 예. 기스는 없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익산 시내에서, 그죠? 예. 사과. 예. 과일 장사를 하시는 신동마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매년 이렇게 장수 사과를 밭을 통째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배해 놓으면은 직접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져가시는 그 판매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날에도 파시고 또 마트에서도 파시고 전국 주문 택배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지금 이제 12개에 45,000원짜리도 있고요. 크기에 따라서? 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있어요. 12개에 45,000원.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는 35,000원. 작은 거는 몇 개에 35,000원이요? 15개. 15개? 네. 15개짜리는 35,000원 한 네. 박스에? 네. 12개짜리는 45,000원. 택배비는 어떻게 되나요? 택배비는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요. 택배는 네. 본인 부담을 해서 착불로. 예, 네, 착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사과밭에는 300주 정도의 사과나무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과를 제일 잘 샀어요. 맛이 좋아요. 올해 사과가 가장 맛있답니다. 네.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 주렁주렁 새빨갛죠? 가장 맛있게 보이는 사과 하나를 한번 따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자, 요거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와, 사과 냄새. 장수 사과.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꿀 보이네. 꿀 사과입니다. 이게 껍질도 부드럽네.
없애모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당도도 좋고 장수사과 아우 괜찮은데요. 밭에서 직접 또 먹는 맛이 또 제 맛이네 이거. 장수 마을입니다. 장수군 전라북도 정수군 장수 사과 마을. 제가 사과밭에서 이렇게 사과를 직접 따가지고 껍질째 아구작아구작 씹어 먹는 건 정말 태어나 처음이네요. 아우 너무 맛있는데.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 사과 농가에 한 300주 정도 되는 사과밭에 와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맛 좋고 가격 좋은 장수 사과 많이들 주문하세요. 까치들이 전부 파먹었네. 야, 이게 피해도 많네요. 사과 까치밥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따는 작업 하시네. 올해 7학년 몇 반이에요? 응? 7학년 몇 반? 3반. 이야 7학년 3반인데 왜 이렇게 젊어요? 아이고, 사장님이 이렇게 오고 되겠는지? 7학년 3반이십니다. 혼태 갖고 와라! 올해는 태풍을 안 맞아서 사과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4년생 이 사과나무가 4년 됐다고 합니다. 사과가 사람들이 맛있다고 뭐 난리네. 새가 쪼아먹은 거를 사과 박스에 담아보니 30박스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피해네. 새들과의 전쟁입니다. 사과밭. 사과를 이렇게 딸 때 사과끼리 부딪히면 그 다음날 기스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도록 잘 취급을 해야 한다네요. 그래야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으로 탄생합니다. 자, 사과를 직접 따봅니다. 따봐. 사과 따는 체험 대박이죠. 여기 돌려서 색깔 좋고 주렁주렁 이 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태풍 피해가 없어서 네. 아주 상태는 좋고. 아이 빛도 없다는 게 사과가 중간중간 새가 쪼아먹은 거 이외에는 기스 없습니다. 이수길 TV에서 오늘 사과 장수 사과 따기 봉사합니다. 그래요. 이먼데까지 와서 좋은 체험입니다. 좋은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네. 이야 참 사과 좋네. 색깔 저기 있네. 저기야 주렁주렁 달린 사과나무에서 따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사과 따기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작업이 완료돼가지고 지금 천부지검 이제 트럭에 싣고 내일 장날입니다. 그죠? 네. 익산장 사구장입니다. 많이들 와서 사가세요. 택배 주문도 하시고 장수사과 엄청 좋습니다. 우와 삼촌 올릴게요.
기운이 아주 장산의 장사. 이제 그 저장 창고로 가는 거죠? 아니 이거 선별 어떻게 작업하러. 할까요? 시장에다 내리나요? 이걸요? 예. 네. 어?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내리나요? 아니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북부 익산 북부시장으로 출발합니다. 내일 4일 9일 장날 준비를 위해서. 나이트 켜요. 천천히 가요. 내일 장날 대박 나세요. 35,000 몇 개? 35,000은 이게 15과. 15과? 네. 15개입니다. 네, 이건 12과. 이건 12개짜리입니다. 네, 4만원. 4만원. 이 택배 가능하죠? 사장님. 택배 가능하네, 택배. 네. 저 택배비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 택배비 별도요. 택배? 많이 사면 우리가 부담해요. 얼마나 많이 사면? 네, 10박스. 10박스부터? 예. 네. 자, 10박스부터는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 4만원짜리는 택배비 포함하면 45,000원. 네. 3만원짜리는 3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양으로 먹을라 말고 맛배기. 이런 양을 다 먹으면 아니요 그 저 사과 그 모장고 우리 사과는요 안 먹은 사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따다가 몇 장을 팔았는데 어제 내 밭에 가서 내가 따먹고 해봤다 내가 5만원 2만원 3만원 다 사가요. 다 이제 5만원 주고 맛배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과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사과 이 사과는요 그 껍질까지 먹어야 돼. 난 일사가 먹자. 난 사과는 먹어. 나는 고기사과를 하루만 하루만이라고 단나 5천원씩 닫아 내가 먹고 이제 이만 자 한 소쿠리 만원 만원 백구포도 다섯 여섯 송이에 5천원 한 소쿠리 5천원. 백구포도를 즉석에서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섯 송이가 들어가가지고 5천원이면 이거 공짜 뭐 저희 뭐야 노동력도 안 나오는 값입니다. 그죠?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원래 껍질까지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알맹이만 먹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어, 알이 그 육질이 좋네. 그 다음에 물이 많고 시큼한 맛이 없어요. 뭐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단맛이 입안에서 꽉 차네. 그 알이 그 굉장히 부드럽고 두텁습니다. 이게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송이에서 여섯 송이를 소쿠리에 이렇게 놓고 5천에 단골 손님 한마디 하셔. 네? 한마디요? 사과 맛이 어때 맛? 여기 단골인데요 사과 맨날 사가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장난하다. 아 어디서 오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여기야 여기 타시장 바로 옆에요. 아 남들도 살아요 남들도. 내가 해야 하는데. 맛있게 드셔. 아, 사과 사세요. 사과. 맛있는 장수 사과. 밭에서 따와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또 이렇게 손질을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